경남 산청불교 사암연합회가 경우강 일원에서 제2회 합동방생 치어방류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행사는 생명줄과 같은 경우강과 덕천강의 생태 환경을 살리고 생명 존중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불자들이 동참한 방생은 경우강 토종어종인 잉어 2,000마리를 놓아주는 의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호강과 덕천강을 맑고 청정하게 보존하기 위함이 첫째이고,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자연의 보고인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있는 그대로 멋을 알리고, 천연 자원을 훼손하지 않게 보존하여 힐링의 고장 산청이 모든 국민의 의지초로서 거듭나기 위함이 그 다음이라고 할 것입니다.